이별 토론하기 서로 약간 깃발려하는 스타일 뭔지 알죠? 오늘 아까 차에서도 제가 시연이 계속 이렇게 건드리 약간 구혜연과 토크토크 하기 첫사랑에 내 MBTI가 바뀌었나봐 저는 ENFP입니다. 저는 ENTJ입니다. 저는 INFP입니다. 저는 INTJ입니다.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물음표 할인마 친구를 대처하는 자세는? 서연이라면 네. 다 대답해주고 네. 똑같이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대답해주고 나중에 짜증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러면 맞죠. 왜냐면 ENFP는 네.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네. 싫어도 일단 네.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아 왜 물어봐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서연이가. 반대로 황시연 씨는요 일단 대답은 다 해줄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까지는 정말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정말 다 말해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넘어가면은 그만 물어봐 이제 아니 너 나머지는 너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ENTJ는 약간 완벽한 걸 원하긴 하는데요 약간 자기 중심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하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후회하면 뭔가 얘기하는 거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 질문을 엄청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딱딱 끊어서 말해줄 것 같아요. 왜냐? 얘는 J거든요. 맞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왜요? 한 번 물어보면 대답을 그렇게 열심히 해줄 수 있어요. 두세 번 물어볼까? 대답을 안 하면 그냥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 강준하라면요? 뭔가 대답을 그냥 못할 것 같은데.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야?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뭐?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대답을 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아마 이 질문도 제가 만약 받는다면 맥락 없이 산으로 흘러갈 게 뻔해. 맞아. 밤새 만든 조별과제 늦잠을 자느라 못 낸 친구 vs 훔쳐서라도 과제를 제출한 친구 과연 누가 더 나쁠까요? 서연이라면 네, 아마 서연이라면. 훔쳐서라도 과제를 제출한 친구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도둑 맞은 아이는 네. 열심히 했지만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ENFP는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훔쳤다는 것에 진짜 굉장히 분노가 가득했고요. 일단 훔치면 안 돼요. 물건을 훔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시연이도 약간 훔쳐서에 꽂혔을 것 같아요. 아, 제이니까 뭐 못낸 친구 훔쳐서가 더 나쁘다고 말할 것 같아요. 훔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훔쳐서 맞아요? 네, 저도 맞아요. 아, 구애함이라면 밤에 늦잠 자서 못낸 친구를 더 나쁘다 생각할 거예요. 그냥 너가 자서 못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너무 그러니까 나빠. 괜찮아, 너 늦잠 잘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이 MBTI는 네가 결국은 늦잠을 잔 거잖아. 이걸로 이제 또동 끝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참을 수 없어요. 만약에 늦잠을 잤다? 그래서 나한테 피해를 줬다? 만약 잠 두나라면 훔쳐서라도 낸 친구가 더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INFP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훔쳐서 냈다는 걸 굉장히 이의를 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거기에 치중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훔쳐서 왜 냅니까? 자기가 잤으면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되지. 그걸 뭐하러 훔치니까? 그럼 걔 훔쳐서 열심히 밤새서 하는 그 친구는 뭐가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당신의 대처 방법은?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합의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약간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아, 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좀 주변에 전화를 해서 SOS를 청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드릴게요 하고서 일단 드리고 나중에 연락주세요. 저는 제 전화번호까지 아마 드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마 저라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이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시연이라면요. 아니, 너무너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슨 CCTV 다 돌려봐! 아, 증거물을 네. 원한다. 네. 그렇게 시연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딱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일단은 논리적으로 따질 것 같아요. 말로 안 통한다. 그럼 그냥 법적으로 가야죠.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 너한테 전화할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
타투타라 했을 때 어이없어 하면서 저 때문에 다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넘어지는 걸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냥 멋있게 정리 딱딱 제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강준하라면요, 일단 처음에 딱 넘어지신 분한테 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막 못해요. 진술 같은 걸 할 때도 아마 저는 그 상황을 다 까먹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길거리 갔다가 두나를 마주치면 주머니에 돈이 조금 삐져 나와 있어도 제발 보내주세요 이 친구를. 아시겠죠?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를 잃었다. 그때 나는 무엇무엇 할 것이다. 일단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아, 맞아요? 전 항상 뭘 하든지 이게 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괜찮아지는지에 네. 대해 이해를 하고 알아야 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완벽한 정답을 사연이가 말해줬어요. 어, 사연이라면요. 네. 속으로 목소리 안 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잡으려면 괜찮아지려나? 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약간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부정적인 생각은 먼저 안 할 것 같고 맞아요. 시간 좀 지내다가 정말 안 된다 그러면은 지인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얘들아, 근데 그것도 얘들아 너 어떻게 얘기 안 들어? 얘들아 나 목소리 안 나와. 어떻게 해요? 나랑 더 하자. 그럴 것 같아요. 침대에 들어가서 울 것 같아요. 어, 내가 보컬인데 목소리 안 나오다니. 엉엉엉 이렇게 울 것 같아요.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나였다면 엄마한테도 말 안 했다. 아예? 하루를 지냈다 일단.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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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혼자 우울한 밤을 지냈을 거예요. 맞아 맞아. 만약 구혜암이라면 소리가 안 나온다고? 대처 방법을 찾아봐야겠군. 검색해 맞아 책 막 찾아봐 해서 결국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살짝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무조건 목소리를 다시 되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안무 다섯 개를 외워야 한다. 그때 나는? 시연이는 그냥 한다 할 것 같은데요. 시연이는? 그러니까 초반에만 조금 툴툴거리다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오, 정답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자세하게 정답인 게 처음엔 툴툴대다가 결국은 완성을 할 것 같아요. 가 진짜 완벽한 정답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반경 이내를 벗어나는 일을 갑자기 들어오는 게 엄청 스트레스 네, 많이 받아 하거든요. 네, 사연이라면은요. 네. 일단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외울 것 같아요. 약간 저처럼 스트레스 받아 하고 툴툴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 뭐. 어차피 한 시간 안에 다섯 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 그럼 그냥 해자!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끝부분이 맞았어요. 맞아요? 네. 사실 저는 저도 툴툴거리긴 할 것 같긴 해요. 아,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랬는데 뭔가 저랑 결이 달라요. 어, 와, 그러니까, 맞아. 그 결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툴툴되는 결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강준하라면 일단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슬퍼할 거예요. 어, 내가 이걸 했을 때 막 이렇게 좌절을 일단 첫 번째로 해요. 그렇다고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꼭 해야 된다고 봤잖아요. 맞아. 시도는 해보겠죠. 네, 시도는 해볼 것 같은데. 만약 구애함이라면 나는 완벽해야 해. 나는 이걸 못 외우면 안 돼.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더라도 외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다음날 틀린 일 있어. 가서 뭐라 할 것 같아. 맞아. 오. 단 한 명에게만 말했던 나의 비밀을 어느 날 모두가 알고 있다면? 너 먼저 말해봐.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저라면요. 일단은 또 원인을 찾아요. 아, 또 원인을 찾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퍼진 것일까? 생각을 해, 혼자서. 황수영 그 사람 찾았어. 그리고 이제 그 단 한 명이 생각이 날 거 있네요. 제가 말했던 그 단 한 명한테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짜고짜 화를 내고 따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들어보는 편이고 들어봤는데 협조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때부터 많이 화가 나고 많이 짜증을 내고 막 따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저라면요. 일단 그 사람을 당장 찾아가요. 일단 전 따질 것 같아요. 지금 나 말한 사람 너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소문 이렇게 다 났거든? 지금 이거 말한 사람 너 아니면 누구밖에 없어.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근데 그 상대방이 엄청 너한테 적반하장으로 짜증이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싸워야죠. 아, 머리채만 잡아버려요? 와, 저는 진짜 실망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세상을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방에만 틀어박혀서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그 한 명을 일단 찾아가서 너 진짜 너 양심 있어? 그리고 사실 이미 그렇게 막 소문이 난 그런 상황에서? 소문은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홍수대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치만 꼭 단정을 지을 순 없겠죠. 저는 별로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황시연 그 자체를 얘기하고 소개하는 느낌이었어요. 뭔지 알죠? 네. 서로가 서로를 소개하는 느낌? 사실 MBTI랑 성격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 맞아 알죠. 얘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지 엄청 다르다는 걸 오늘 느꼈어요. ENFP가 생각하는 ENTJ는 정육면체 주사위다. 1부터 6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뭔가 ENTJ도 1부터 6까지 딱 자기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6을 넘어가면은 그냥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ENTJ가 생각하는 ENFP는 네, 댕댕이다. 왜냐면 ENFP의 특성을 찾아봤을 때 드는 생각은 와, 되게 강아지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완전 댕댕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연이가 댕댕이 잘 맞잖아요? INFP가 생각하는 INTJ는 로봇이다. 응? 왜냐면 진짜 이건 잘리셔야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과정?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뭔 일을 할 때 계획적이어야 되고 무조건 이렇게 똑똑똑똑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같이 얘가 감정도 없고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뭔가 로봇 감정이 있어요. INTJ가 생각하는 INFP는 고구마 100개다. 물도 없이 고구마를 100개나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얘기를 잘 못하니까. 시작해요. 첫사랑의 내 MBTI가 바뀌었나봐. 안녕.